미네네서의 첫 번째 날. 되게 독일 느낌. 우와. 저 하얀색 소세지가 순닭구이 같다. 우와. 저희는 미네네에 도착했습니다. 오, 추워. 막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파리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어, 추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네네서의 첫 번째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파리에서 사온 크림 브릴레랑 봄마망 초코무스가 먹고 싶어서 아침부터 먹으려고요. 시럽이 따로 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 위에 있는 설탕이 사각사각 씹혀서 식감도 좋고. 와, 눈이 엄청 있어요. 어젯밤에 도착해서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파리보다 엄청? 엄청? 꽤나? 꽤 쌀쌀. 어, 꽤 쌀쌀한 것 같아요. 와, 이 표지판도 되게 독일 느낌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는데 며칠 전에 엄청 많이 왔대요. 그룹벤타겟스카트. 두 명이서 이거 하나로 같이. 다섯 명까지 한 번에 된대. 입구에서 이렇게 찍고 들어갑니다. 양심에 맡기는 시스템인가 봐요. 여기. 저기 골목에서부터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났는데 지금 커피 로스팅 중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구시가지 건물 느낌들이 나타났습니다.
데니스도 있어요. 와, 데니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지. 얘는 재질이 좀 특이해요. 이 초록색 부분이 무슨 느낌이지? 부직포 같은 느낌인가? 얘는 3유로. 그리고 얘도 골랐습니다. 얘는 2유로예요. 저희는 구시가지에 왔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 양옆으로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땅콩인가봐. 설탕으로 코팅된 너츠. 너츠랑 군밤을 많이 파네. 우와. 엄청 시끄러운데 내부에 들어오니까 엄청 조용합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진짜 한눈에 보인다. 우와, 진짜 멋지다. 보입니다. 우와, 진친다.
habe ich. Habe ich so gemacht. Oh. Okay. Oh. Ich will mit dir spielen. Ja, richtig. Oh. Aus meinem Kopf hier. Schön? Ja. Schön. Schön, genau. Ja, genau. Alles Gute. Ja? Alles gut. Alles gut. Für dich. Ja. 얘도 뭔가 맛있게 특이하게 생긴 안에 소세지가 들었나 아닌가? 치즈인 것 같은데 미트케세라고 돼 있어. 아. 얘가 소세지고. 아. 황가? 얘는 버터. 얘는 햄인가 봐. 햄이랑 피클. 바삭하다. 치즈. 겉이 엄청 바삭해. 가래떡 구운 거 있어요. 저희는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상점들이 엄청 많네. 다들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어. 아, 먹을 거 진짜 많다. 진짜 많네. 치즈집이다. 치즈? 정육점인가 봐. 소세지 먹어야 하는데. 우와 예뻐. 우와 맛있겠다. 커리, 커리 아시안, fruit jams. Oh, 70 salt. 와, 오, 진짜 종류가 다양하구나. 아. Blueberry, with chili. 별로 안 비싼 것 같아. 그러게. 하나 먹을래? 그래, 뭐 먹을래? 그래, 뭐 먹을까? 아우, 샤. 나는 망했어. 자기 먹어. 나 진짜 되게 싫다. 치즈. 셔. 왜 셔? 시럽을 안 넣는다. 건강도 중요해. 저는 망했습니다. 근데 막 맛있다. 맛있어. 아빠, 이게 음식이 맛있겠어. Das ist ein von seltenen Tagen. Kiao. Cheese. Wow, 진짜 크다. 이게 뭘까? 바질인가? 페스토 같아. 빵을 많이 먹으니까. 아몬드냐? 엠마 사트. 저 빵들 만화에서 나오는 빵 같이 생겼어. 맛있다. 되게 멋있네. 우와 너무 예쁘게 DP를 하셨어. 우와. 저기 위에도 너무 예쁘게. 진짜.
하나같이 예쁘게. 전시장 같다. 여기 카카오도 있어요. 우와, 직접 보기 처음이야. 오. 여기 사람들이 많네. 여기.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맥주가 먹고 싶네. 이 애주가로서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아이스 커피는 왜 마셔? 추울 땐 아이스 커피 아닙니까? 식사네 거의. 저 하얀색 소세지가 미넨 전통 소세지라고 합니다. 오, 가래떡 같이 생겼다. 더 맛있겠어. 하지만 저녁에 식당 가서 먹을 거니까 참도록 합니다. 여기 써 있네. 바이에른, 여기가 그 독일 남부 지방을 바이에른이라고 하는데 바이에른 스페셜티 해가지고 화이트 소세지. 거짓말이 아니었네. 이제 믿어주겠어. 우와. 우와. 고기가 막 장난 아니다. 고기가 살아있네. 짐승이야, 짐승. 이거 진짜 싱싱해 보여, 이런 거. 진짜 싱싱하다. 어, 저기 학생 있어. 아, 저거 족발 같지, 그러네. 진짜 족발같이 생겼다. 추워서 카페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테라스에는 아무도 없어. 어, 테라스는 지금 텅텅. 이거 그때 같이 입으려고 남자 나지로 샀던 스웨터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 말리면서 이거 입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뺏겼습니다. 침마다 약간 입는 스타일이나 컬러 코디가 비슷해서 아침마다 경쟁이에요. 먼저 입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커플룩을 피하기 위해서 보니까 커플룩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경쟁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먼저 입을 거야. 되게 신기하게 10권, 이거 10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료권. 이거는 10권. 신기하다. 이렇게 한 장씩 뜯어주는 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파나 봐요. 종이 테이프인 줄 알았는데. 형광펜이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거 귀엽다.
써볼 수가 없네. 그 컬러 궁금한데. 이렇게 세트도 있습니다. 이 파스텔 컬러가 귀여워서 사가려고요. 근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서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진한 형광펜보다는 좀 연한 형광펜을 좋아해서 파스텔 톤이니까 좀 연할 걸로 기대를 하면서 데려갑니다. 라미의 본고장입니다. 나 노란색 있는데. 저는 저 노란색 만년필이 있어요. 나는 친구가 보라색 선물을 줬다. 결혼 선물이라. 아 진짜? 응. 그럼 두 개 있네. 응. 검은색이랑 화이트도 이쁘다. 응. 또 정치네. 달 떴다. 늦게까지 하네. 아, 아직 6시밖에 안 됐지. 얘는 한국 귤 같이 생겼다. 뭘 사야 하나? 먹어보자. 그래. 달아야 하는데. 엄청 차가워. 맛있다. 맛있어? 엄청 시원해. 이거 안 쉬어. 다행이다. 여기 마네킹에 독일 옷 스타일이 걸려 있어요. 남자 옷은 저런가 봐. 이게 이렇게 입는 거거든? 레더호젠이라고 그래서 응. 그 멜빵 바지인데 이렇게 생긴 멜빵 바지. 아~ 남자, 보통 저거 남자가 입는 거. 아~ 저게 세트가 지금 200유로. 이 언니 너무 야한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 우리는 저녁으로 학센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기 있다. 학센바오. 학센바오. 저기 학센바오가 학센 맛집이래요. 여기다. 통닭구이 같다. 우와.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되게 바삭해 보여. 진짜 바삭할 것 같아. 응. 맛있겠다. 가보자. Really got me. 우와. 눈이 너무 무서운데? 취했나 봐, 맥주 먹고. 맥주로 보고 있으니까.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맥주 마셔봐. 거품이 다 꺼졌어 그새. 맛있어? 시원해? 우와. 슈니첼이 나왔어요. 감자를 엄청 많이 넣네. 학센 또 나왔어요. 얘가 돼지인가? 글쎄, 봐서는 잘 모르겠네. 소고기랑 돼지랑 반반 듀오 세트가 있길래 주문을 해봤는데 어느 게 소고기인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맛있겠다. 여기 겉이 바삭하게 생겼어. 바삭한 게 안 잘리네.
되게 탱탱해. 오. 좋아. 녹말 때문에 그런가? 되게 꾸덕하다. 똑같아, 떡. 好